아무리 공공할지라도 조선 사람 불효 자식한테는 술을 따라도 외놈에게는 술 주지 말고 건주가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한다. 기생 독립운동가 김양화 편입니다. 1897년 7월 16일에 태어나서 1950년까지 53세를 살았다. 김양화는 한성부에서 아버지 김인영과 어머니 홍금봉 사이에 태어났으며 본명은 김순이이다. 생계가 어려운 집안 탓에 그녀는 어린 나이에 수원에 사는 점도성과 결혼하였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며 김양화보다 6살이나 많은 딸도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시집살이를 하였다. 17세인 1914년 아버지 김인영이 사망하자 생계가 막막해진 친정은 수원 남수리로 이주하였으나 그녀는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그에 이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원의 기생조합에 들어가 기생이 된다. 이때부터 그녀는 향기로운 꽃이라는 뜻의 향화로 이름을 고치고 기생수업에 들어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춤과 노래를 배웠고 글을 배워 시도 지었다. 그리고 붓으로 난을 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수업의 하나였다. 이후 그녀는 수원 기생조합의 중심인물이 되어 수원지역 유리집에서 가장 즐겨 찾는 1등 얘기가 되었다. 당시의 기생은 1908년 일제에 의해 기생 및 창기 단속령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경시청에 의해 모든 기생들이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부터 기생들은 식민지배의 통제 아래에서 일제의 감독과 관리를 받으며 사업적 기생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민지 통제 속에 수원기생조합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1918년에 편찬된 조선미인보감에 따르면 김영화는 갸름한 얼굴에 주근깨가 있으나 목청은 탁 트여서 애절하면서도 구슬프게 노래를 잘하며 순하고 귀여운 기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건무, 승무, 가사, 시조, 양금연주 등 각종 기예에도 능했다고 한다. 22세인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김영화는 1월 27일 고종 장례에 맞춰 20여 명의 동기들과 소복을 입고 서울로 올라와 대한문 앞에서 통곡을 하였다. 그해 3월 2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3월 19일 경남 진주에서는 기생들이 촉성루에서 시위 행진하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때 일본 경찰이 기생 6명을 붙잡아 구금하였는데 한금화는 손가락을 깨물어 힘 명주 자락에 기쁘다 삼천리 강산에 다시 무궁화 피누나 라는 가사를 혈서로 썼다. 이 소식을 접한 김영화는 진주 기생들의 행동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수원 기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3월 29일 김영화 등 기생 33명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당시 자행의원으로 사용되던 화성행궁의 봉수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들은 23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 기생들이었다. 당시 그녀들이 한 달에 두 번 검진을 받던 자해의원은 정조가 조성한 화성행궁의 봉수당을 일제가 허물고 세운 것으로 기생들은 이곳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을 조선왕실과 기생들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김영화와 동료들은 자해병원으로 가는 치욕적인 그날 거사를 치르기로 하고 몰래 태극기도 만들었다. 그녀들은 자해의원 안뜰에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병원이 내쫓자 자해의원 앞에 있는 수원경찰서로가 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이곳에는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총칼을 차고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녀들은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기계를 보여주었다. 당시 꽃다운 나이 22의 기생 김영화는 기생들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들을 이끌다가 일본 경찰의 머리채를 잡히며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을 지켜본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김양화를 만세운동 주동자로 체포한 후 잔인하고 집요하게 고문하였다. 기생년들이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 주동자가 누구냐? 라며 당시 일본 경찰들은 그녀들을 지휘하는 큰 독립투사가 있는 줄 알고 이들을 밝혀내기 위해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 김영화는 2개월간 고문을 받다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넘겨져 공판에 회부된 뒤 그해 5월 27일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녀의 재판이 열릴 때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다. 일설에 따르면 그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유관순과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김양화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동료 기생들은 면회 가서 위로해주며 영치금을 넣어주었다. 그럴 때마다 김양화는 아무리 공공할지라도 조선 사람 불효자식한테는 술을 따라도 외놈에게는 술 주지 말고 권주가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1919년 10월 27일에 그녀는 만기 1개월 전 가출옥되어 수원으로 돌아왔으나 그녀와 가족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37세인 1934년 그녀는 김양화에서 김우순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듬해 경성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가족들은 경상도로 이주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그녀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고 1950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녀의 묘소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손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 기생들의 독립운동을 연구해온 수원시청의 이용근 학예사는 그녀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가석방된 것은 고문 같은 가혹 행위로 인해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그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창을 찾아갈 후손을 찾지 못해 현재 수원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수원시도 2018년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공적으로 귀감이 되는 독립운동가 김양화를 수원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명예의 전당에는 그의 사진 및 간략한 생애와 경력, 업적 등이 새겨진 봉판이 자리한다. 김양화와 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광기의 후예와 전통예능의 전수자로서 보여준 민족적 항쟁이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당시의 기생들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었으며 당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며 보여주었던 수원 기생들의 민족적 의로움은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김양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